네,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이 고난주일은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의미를 기억하고 또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예수님의 일생은 고난으로 점철된 그런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고난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이제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가 그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해산에 이제 날이 됐는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이 마구간에서 말을 이 거기에 가둬놓는 마구간에 거기에서 아이를 출산해 가지고 말이 먹이를 먹는 그 말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거기에다가 강보로 싸서 이렇게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동방의 박사들이 이 왕으로 나신 이익을 찾아서 온 그 사건 때문에 당시에 유대 왕이었던 헤롯에게 그것이 알려지므로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군사를 보내게 되므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 애굽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옆에 있는 이집트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거기 아주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갓난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낯설고 물설은 이국 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는데 굉장히 그 이국 땅에서 고통스러운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왕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제 유대 땅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고향으로 가는 것이 두려워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거기서 살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목수였는데 얼마나 그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는지 몰라요. 그 당시 직업이 유대 한 23가지 정도 있었는데 이 목수라는 직업은 한 21번째로 천한 그런 직업이었어요. 얼마나 그때 그 가난한 집에서 정말 비참하고 그리고 배고픈 이런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30세가 될 때까지 지내시던 예수님은 드디어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요단강으로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저 사람은 요셉의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멸시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지금 올라와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렇게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와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거라고 멸시와 간고를 많이 겪게 될 거라고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수많은 기적과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과 천국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인산 일행을 이루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것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하고 질투해서 예수님을 또 얼마나 박해를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했다고,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짓는다고 또 치안을 문란하게 했다는 이런 죄목을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유대 최고 법정인 이제 공회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불의한 그런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이스라엘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로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 예수를 사형을 시키고 싶었지만 그런 권한이 없어서 빌라도라는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람을 십자가에 형에다 처해야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유대 총독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문하고 그리고 재판을 했지만 아무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그런 군중들의 어떤 그런 그 요구사항을 알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내리는 가장 무섭고 고통스러운 그런 사형 판결이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하는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 군병에 이제 손에 넘겨져서 극악무도한 로마 군병이 휘두르는 그 끝에 이 채찍의 끝에는 아주 날카로운 납이 달려있는데 그 날카로운 납이 달린 채찍으로 수없이 예수님은 거기서 맞으십니다. 그리고 온몸이 아주 밭고랑처럼 걸레처럼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온몸에 아주 선혈이 낭자한 그런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아주 큰 그 가시로 관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다 그걸 씌우고 또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에서 막 피가 얼마나 흐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예수님의 그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온갖 조롱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내리는 그 십자가형을 이제는 시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라는 그 언덕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맞으시고 고통 가운데 다 모든 그런 힘이 소진되어 있기 때문에 몇 걸음 가다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그러면은 또 로마 군병이 발로 차고 채찍으로 때리고 또 일어나서 가다가 또 쓰러지면 또 이렇게 하기를 반복하면서 결국에 갈보리 거기를 골고다라고 하는 그 해골이라고도 하는 그 언덕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이제 이 산등성에 올라가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완전히 다 벗겨가지고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빨가벗겨서 그 예수님이 지고 올라왔던 그 십자가 형틀에다 양손과 양발 그거를 큰 대못을 갖다 망치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형틀을 세워가지고 이제 거기다 예수님은 그 양손과 발이 못 박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거기서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십자가형은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사형 방법인데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발이 못을 박혔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그 태양은 너무나 뜨거운데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온갖 고통을 당하시고 밑에서는 사람들이 막 조롱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거든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면서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예수님을 조롱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이나 매달려서 온갖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로마 군병이 찌른 긴 창으로 옆구리를 찔림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이러시면서 예수님이 운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으며 멸시를 당하셨으며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으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으며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신 것,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신 것은 무엇보다도 첫째,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류는 날 때부터 다 죄인입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또 수 없는 자범죄를 행동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입으로 지으면서 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고 그 죄의 싹은 사망, 둘째 사망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 없으신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 그 형벌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여러분 받으신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한 이사야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를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인데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기 보면 그러게 예수님이 얼마나 찔리셨습니까? 로마 군병의 창에 찔리고 가시에 찔리고 얼마나 많은 찔림을 당하셨는지 모르겠. 근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얼마나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으시고 또 로마 군병의 군홧발에 맞으시고 갈대로 맞으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많이 상함을 입으셨습니까? 근데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라고요? 죄악 때문이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여러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여러분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나의 하고 싶은 대로 죄악된 길로 마음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 나무에 달려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갈대에 맞으시고 온갖 멸시와 수치와 조롱과 이걸 다 받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두 번째로 이사야서 53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기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가 질병과 고통으로 당해야 될 그 슬픔과 그 고통과 괴로움을 대신해서 당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크고 작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때로는 이 질병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또 여러분 그 질병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이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질고 슬픔을 당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질병의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병든 우리를 치료하여 건강하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로마 군병의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네, 좀 거의 아까 16절까지 놔둬봐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있는 거예요. 이제 뭐 이걸 다른 거로 보면 예전에 다른 데에는 뭐 장티푸스다 이런 얘기. 그러면 옛날 그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에요. 근데 이런 병으로 걸려가지고 이제 죽게 생겨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까 병이 떠나가고 치료를 받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문이 쫙 나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는데 예수께서 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고. 어떤 사람만 고치고 어떤 사람 못 고친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뭐라고 말씀했냐, 17절에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네, 이사야서 조금 전에 성경에 나왔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다고 했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병든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병든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치료하여 건강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네,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를 받으셨다고요? 저주를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저주? 율법의 저주에서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저주를 받을 일이 없는 그분이 왜 그 저주를 받으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나무에 달려 율법의 저주를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받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이 아닌 이방인인데 이방인인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도록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해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에서만, 기독교에서만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아브라함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개신교는 물론이거냐, 여러분 어디
가톨릭에서도 아브라함을 최고의 믿음의 조상으로 말하죠. 그리고 여러분 이슬람교에서도 유대교에서도 이렇게 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최고의 그런 믿음의 선진으로 여기는,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기를 사모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편지를 보내면서 그분은 부요하신 분인데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금과 은혜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십니다. 그 부요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부요하게 하리. 여러분 이 온 만물의 창조자이며 주인이신 그분께서 찢어지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요셉 아들로 성령으로 잉태해 태어나가지고 그 가난 속에서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할 정도로 가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당하신가 이런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자,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뭐를 누릴 수 있게 됐다고요?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불화하고 원수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화목제물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인간이 돈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 줄 수 없는 마음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많은 고난을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멘. 우리의 질고를 친히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질병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건강을 주시려고.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여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부유케 해주시고,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에게 그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고난이 헛되지 않을, 이 놀라운 축복,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구원의 복, 그리고 건강의 복,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복, 또 참 평안을 얻는 이 축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여러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죄값을 그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다 담당하셨어요. 여러분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질병을 치료해 주시려고 질고를 짊어지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려고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경제적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거기서 부유한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징계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 일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안 믿으면 나하고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 이 구원의 복, 이 건강 치유의 복, 이 아브라함의 복, 부유케 되는 복, 참 평안을 얻는 이 축복을 받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아니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생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고난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도 이 구원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치료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나에게도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도 부유케 하시기 주시고, 나에게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참 평안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하면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여러분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헛되지 않으려면 내가 믿어야 됩니다. 아멘. 안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 구원의 길이 없어서 여러분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다 고난을 받으시고 죄를 담당해 주셔서, 근데 내가 그걸 안 믿으면 내 죄가 그대로 있고 나는 하나님을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병고침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내 모든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을 것이라 하여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잖아요. 그걸 믿어야 인간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에서도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려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는데 이걸 안 믿으면 우리는 계속 저주 안에서 여러분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안 믿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이 은총을 입혀주시기로 하네. 우리가 거부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한 번도 이 놀라우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거절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지면 여러분 솔직히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제가 경험해 봐서 합니다. 교회를 1년 동안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다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믿어보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믿어보려고 해도 안 믿어진 그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니, 하나님 있으면 어디 나와보라고, 하나님 믿으라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직장이고 이런 걸 다 포기하고 주의 종의 길을 갈 때는 그냥 하나님이 아 그냥 그런다더라 이래가지고 여러분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이 계신 거, 확실하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길을 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헛되지 않으려면 때 우리만 믿고 구원받고 우리만 믿고 이 축복을 받으면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해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지금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만병이 치료된 예수님을 만나면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네, 이걸 모르니까, 아, 이건 나는 고칠 수 없는 병이야, 그래서 그냥 질병에 고통을 당하다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이걸 모르니까 삶의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는데 지금도 경제적 고통과 가난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마음의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길,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길,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길,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마음의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누리지 못합니까?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가 구원자요, 예수가 치료자요, 예수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분이요,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신 걸 믿으면 나만 구원받고 나만 축복받고 나만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 부모,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서 여러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기 보면 그러죠. 그들이 믿지 않은 사람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믿지 않고는 주 이름을 부를 수가 없죠. 그런데 듣지 못하고 어찌 믿으리요 그러죠. 그럼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제일 먼저 이걸 지금 거꾸로 하면은, 누군가가 이 사실을 가서 전해야, 전파해야, 들었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가서 먼저 전해야 돼요. 전해하지 않고는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않고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누군가가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치료자요, 나의 해방자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도 이 구원의 길이 있는데,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십자가를 지시고 다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가난한 우리로 부요케 하시고 마음에 불안하고 평안이 없는 우리에게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걸 사람들이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서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않고 어찌 믿으리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거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 고난의 의미를 먼저 깨달은 자들이 가서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구, 이웃, 그리고 직장 동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의미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여러분,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첫째, 구원을 못 받아. 안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근데 치유를 못 받고, 안 믿으니까 이 축복을 못 받고, 안 믿으니까 가난과 지금 경제적 고통 속에서 계속 헤매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한, 믿으면은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듣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직 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 오늘 오셨는가 보는데, 우리 집사님 가운데 부산에 계시던 오신 집사님, 저한테 얼마 전에 그때 대화를 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누가 교회를 저보다 가장 사람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누군가가 나를 데려다 주기를 원하는데 내 발로 교회 가기는 어렵고 망설여지고, 여러분 누군가가 가서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만 하면은 이걸 알지 못하여 지옥에 가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최고의 그들에게 여러분 희망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고난이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그러게 말해,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뭘 받으사? 고난을 받으셨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받사 우리에게 뭐라고 본을 끼쳐 주시면서 너희도 내가 간 그 고난의 그 자취를 따라오라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는 자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여러분 동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요 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냥 여러분들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제자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를 그냥 다니는데 꿈의 교회 다니면 꿈의 교회 교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진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신자예요. 이런 사람을 성도라고 하고.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입니다. 아멘. 주님이 그런 말씀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하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가 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꿈의 교회 교인 등록만 하고 꿈의 교회 교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신자에서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심으로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어때요? 믿음이 성장해요.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있잖아요, 몇십 년 동안 했어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항상 고난당한 일은 피하고 항상 쉬운 길, 여러분 이런 것만 쫓는 사람은요 절대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녀도 믿음이 실제로 성장이 안 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고 이렇게 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진짜 믿음이 성장하지. 아, 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있잖아, 고난 안 받으려고 싹 피하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음이 성장. 고난이 올 때 그것이 저 옳은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주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그 고난의 길을 갈 때 믿음이 여러분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항상 고난을 안 받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굉장히 꾀가 많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이런 사람은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여러분 금보다 은보다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가 없어요. 예수님 다음으로는 믿음이 가장 소중한 것인데 이 믿음이 부자인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건데 항상 편안한 길, 고속도로 같은 그런 어려움 없는 길, 평탄한 길만 추구한 사람은
믿음이 성장이 안 돼.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이야. 내 가족도 구원받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가족 구원하기도 어렵고 또 다른 사람 더더욱 구원할 수가 없죠. 그리고 큰 축복은 못 받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 갈 수 있죠.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로마 그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재판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로마 군병한테 가서 얼마나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막 옷을 피가 낭자 있는 이 여기 옷이 붙어 있는 이 옷을 막 벗겨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가 몇십 년 전에 군대 생활할 때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 동기들이 저도 처음에는 가서 군대 가서 처음에는 빠따를 몇 번 맞았어요. 그런데 공병대가 무서운데요. 공병대가. 공병대는 뭐냐면 맨날 이게 뭐냐면은 밖으로 나가서 공사를 하니까 술을 많이 먹어요. 그 군기가 빠진다 그래갖고 밤마다 집합을 시켜서 날마다 꽃게이 자루 가지고 두들겨 패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죠? 보병으로 전출을 갔습니다. 일빵빵 보병이라고 해요. 그 보병으로 전출을 갔는데 거기 가니까 저는 그 저희 이제 그 소대 이 공병대에서는 중대별로 꼭 뭔가를 이렇게 기합을 주거나 뭔가를 했는데 보병으로 가니까 소대별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대마다 군기가 다 틀리고 뭐 대대마다 군기가 틀리고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제 화기소대를 가가지고 M60이라고 기관단총이 있는데 그걸 이제 조수 이제 해가지고 부사수 사수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저희 화기소대는 사람이 좀 적어요 다른 소대. 근데 군기는 엄청나게 세지만은 그래도 이제 매를 별로 안 맞았어요. 근데 저희 동기들은 저는 7중대면 다른 뭐 6중대에 있는 이런 동기들은 보면 날마다 두들겨 맞아가지고 엉덩이가 성한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팬티가 엉덩이 터져가지고 팬티가 그걸 붙어가지고 있잖아요. 떼면서 막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으면 죽여버린다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군대 안 보낸다고. 여러분 지금은 그 이제 군대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막 일이 있었어요. 왜? 피하고 이거 엉덩이 팬티가 붙었는데 그걸 떼면 어떻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온몸에 채찍으로 맞아가지고 선혈이 낭자하고 다 바꾸랑처럼 뱉는데 그 옷을 그것을 확 벗겨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런 고통,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죠. 그래가지고 기운이 다 빠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100근이 넘어 우리 쪽으로 하면 근데 얼마나 무거운 그 십자가를 치고 올라가다가 쓰러지고 올라가다가 쓰러지고 이러잖아요. 아니 이러다가는 보면 이건 너무 이제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슬픔의 길이라고 비아돌로사라고 해서 그 해골의 언덕이라는 그걸 올라가는데 가다가 넘어지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구경하고 있었어요. 로마 군병이 보니까 너무 지체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둘러보니까 좀 피부가 새카매갖고 건장한 한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입니다. 근데 가지고 로마 군병이 턱 잡아가지고 끌고 와서 네가 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같이 올라가 그런 거예요. 이야, 이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흑인인데 아니 유대 베들레헴에 아니 유대 에루살렘에 이제 그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인데 재수 없이 걸렸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꼼짝없이 예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진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고 무서워서.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해골을 언덕이라는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양손과 발이 못 박히고 십자가에 매달린 걸 다 보았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었는데 그때 이 예수가 진정한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알렉산더 루포가 두 아들이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안부를 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그런 믿음의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억지로 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에 동참했던 구레네 시몬은 자신도 구원받고 자신의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지고 싶지 않는 그런 어떤 당하고 싶지 않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아유 뭐 담임 목사가 집사님 이거 좀 하세요.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좋은데 그거 하려면 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못 돼요. 막 그래가지고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믿음이 성장. 좀 힘들어도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몸부림치다 보니까 믿음이 성장해. 그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돼? 내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억지로 나 십자가를 졌더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가족 구원과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축복은 받죠. 그러나 큰 축복은 못 받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놀라운 일이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로 본을 보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제자가 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가족 구원,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 가지만 얼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는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는 뭐라고요? 상속자라고.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들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은 들어가지만은 우리가 그와 함께, 그 말씀 놔둬봐요. 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요. 우리가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천국은 갈 수 있지만 영광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광을,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내가 천국 가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영광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광, 이 땅에서 면류관은 잠시 잠깐이요. 제가 보니까 최근에
이봉주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마라토너 있죠. 황영조, 이봉주. 근데 이봉주가 참 안타깝게 되더라고. 보니까 어떻게 돼?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수명이 다 짧아요. 운동을 많이 한 사람.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왜 그런지를 몰랐는데 이번에 제가 그 서울대에 계시다가 작년에 은퇴한 이왕재 교수 비타민 박사 그 강의를 좀 들어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운동을 많이 하면 활성산소가 그렇게 나오는데 이 활성산소가 우리의 몸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가장 큰 최대 주범이에요. 근데 이 여러분 어때요? 이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 또 운동 선수들이 수명이 짧다 하더라고. 근데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이 비타민 C를 많이 드시는 건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비타민 C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저도 요즘 어떻게 돼요? 한 몇십 년 전에 한 20년 가까이 전에 저한테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제가 하도 과로를 하니까 이 혀가 성한 날이 없었어요. 항상 이 갈라지고 이게 뭐냐면 너무 과로를 하니까 제가 극도로 그리고 입안이 항상 다 여러분 어떻게 이 입 안에가 다 농이 생겨가지고 다 이렇게 패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딱 가잖아요. 그럼 가서 입을 움직이려면은 수년 동안 그런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혀 조금만 혓바늘만 돋아도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근데 혓바늘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제가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부산에 저랑 친한 목사님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매일 철회하다 보니까 입안이 이런 데가 성한 데가 없었는데 비타민C를 먹었더니 그게 없어졌다고 저한테 먹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 얼마나 먹으라 그 말은 안 하고 그래서 하루에 한 알씩 비타민C를 이제 1000ml짜리 그걸 먹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뭐 중국에서 계시던 분인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목욕탕에서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왔는데 그 사람이 의사였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거예요. 비타민C 고려온단에 나온 거 딱 갖다 놓고 나이터로 불을 딱 켜니까 이게 확 탄 거예요. 이거는 화학제품이다. 이걸 먹으면은 건강에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때부터 비타민 먹지 마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비타민을 맨날 이제 떨어질만 하면 갖다 줘, 떨어질만 하면 먹었는데 비타민 아예 안 먹은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한테 말씀도 못 드리고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권사님 감사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한테 준 거예요. 이거 이제 불로 뭐 어떻게 해? 그 할 수 없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 정보는 그렇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비타민 C로는 세계에서 최고의 권위자가 서울대 이왕재 교수인데 그 강의를 안 듣고 그 말만 듣고 이제 제가 그 이왕재 교수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강의를 안 들었었거든요. 그때는 아마 유튜브가 제대로 이렇게 안 됐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들어보니까 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루에 6000ml 정도 이상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꼭 건강하려면은 비타민 C를 좀 드신 그게 암도 예방이 되고 혈관 질환 예방이 되고 이왕재 교수가 지금 만으로 66세인가 그런데 가서 이렇게 그 자기 혈관을 측정을 한 걸 이제 자기 부인 자기 또 PD 이런 걸 한 거 보여주는데 혈관이 20대하고 똑같아요. 그 이분은 지금 66세인데도 66세 되면 남성은 전립선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전립선도 없고 한번 잠자면 안 일어나고 잔대요. 예, 저도 몇 개월 전에 굉장히 어떤 그런 현상이 심해가지고 제가 비뇨기과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약을 먹었는데 약을 이런 걸 이제 계속 먹으면 안 좋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뭐 막 선전 많이 해요. 소팔메트 뭐 막 이런 거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은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어때요? 예.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건강하게 이렇게 살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지금 뭐 하다가 거기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다가 거기 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떤 시간이 가니까 제가 이거 더 뭐 저기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이제 막 그 저희 부부가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교회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왜?
아, 우리가 사람이 영혼이 있고 영혼 육이 있잖아요. 범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절 강건해야지. 아무리 영혼이 잘 돼도 육신이 병들면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천국은 가지만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범사 잘 돼도 건강하지 못하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도 잘 되고 범사절도 잘 되고 강건해야 됩니다. 아멘. 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잘 되고 범사절 강건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 범사의 복을 받게 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채찍에 만지셔서 우리 건강해 주시고 우리의 가난은 우리로 부유케 하시고 우리의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돼. 그래야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또 가족 구원,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서는 영광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사명과 직분 이런 거 주의 일을 하는 거면서 어려움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이거 하는 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얼마나 또 힘듭니까? 그런 욕도 먹고 막 이러죠.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막 희생을 하고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한 절만 보고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보면 사도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의미를 아셨으면 꼭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아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더 큰 정말 축복을 받고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믿음이 성장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영광 이 땅에서 영광은 잠시잖아요. 이봉주 제가 얘기하던 이봉주가 여러분 어때요? 그 막 이렇게 운동 많이 하고 막 이 면류관 쓰고 이런 영광을 받았잖아요. 금메달 따고. 그러나 여러분 그 영광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영광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이 영광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감사하는 이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정말 이것을 믿고 전하고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